어떤 리액션도 하지 말고 태연하게 답 체크하시고요. 아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81번의 답은 1번이고요. 82번의 답은 2번. 83번의 답은 4번이고요. 84번은 5번이고 85번은 4번이고요. 86번은 3번이고요. 87번은 3번이에요. 88번도 3번이고요. 89도 3번이고요. 90은 2번이에요. 91은 3번이고요. 92는 3번이고요. 93도 3번이고요. 94도 3번이고요. 95번도 3번이고요. 96번은 5번이고요. 97번은 1번이에요. 98번은 3번이고요. 99번은 2번이에요. 100번은 3번이고요. 101번은 2번이고요. 102번은 5번이고요. 103번은 3번이고요. 104번은 2번이고요. 105번은 5번이고요. 106번 5번이고요. 107번은 1번이에요. 넘기지 마세요. 1번이에요. 예, 1번. 예. 108번은 2번이고요. 109번도 2번이고요. 110번은 3번이고요. 111번도 3번이고요. 112번은 2번이고요. 113번은 2번이고요. 114번은 넘기지 마세요. 2번이에요. 예. 넘기는 분은 틀린 거야, 이거. 예. 105번은 4번이고요. 116번은 4번이고요. 117번은 3번이고요. 118번은 4번이고요. 119번은 5번이고요. 120번은 3번이에요. 이렇게 된 건데. 다 풀어드릴 수는 리액션 보이지 말라 그랬죠. 예. 자, 이 중에서 질문 뭐 아 나 이거 답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 받아서 해설해 드릴게요. 어느 거 해설해 드리면 되겠어요? 없어요? 많아야 되는데 맞힌 거 보니까 별로 많이 못 맞췄던 것 같은데. 101번? 101번이 뭐죠? 101번은 우리 책에서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갖고 내준 거예요. 내가 이거 할 때, 아, 이거 풀어볼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해준 건데. 그쵸? 네, 이거는 제가 문제를 잘못 읽어갖고 풀 때. 보세요.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 설립 인가 동의 요건은 4분의 3,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네. 4분의 3, 2분의 1. 지금 물어본 거는 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 동의받아야 되는 토지 소유자 수를 물어본 거니까. 근데 면적이 다 똑같으니까 반 이상만 되면 면적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인지 찾으면 되는 거죠. 보면 1번, 4번 AA 한 사람이고요. BCDE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F 한 사람, G 한 사람. 그 다음에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서 뭐 된다? 제외. 빼버리고 국가가 토지 소유자니까 한 사람이죠. 예,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런데 5명 중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면적은 2분의 1이니까 반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5를 4로 나누면 4, 3, 12, 30이니까 4, 7이 3.7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최소 필요한 인원은 몇 인이라고요? 4인.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4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토지 등 소유자를 구해라가 아니라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계산하는 거라 4명이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5명이고요.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 얻어야 되는 건 4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요. 또 어떤 거?
103번이요? 왜 틀렸을까? 첫 번째, 수도권 감염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건축이면 투기가일 주군이 아니냐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재건축이면 소유한 수만큼 주니까 몇 채? 다섯 채. 수도권 감염 억제 권역에 위치했더라도 근로자 수용으로 가지니까 소유한 수만큼 세 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적사업주체죠? 그러니까 소유한 수만큼 20채. 수도권 감염 억제 권역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 나오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세 주택까지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주택 줘야 되는데 그거에 의미가 없는 게 뭐로 갖고 있는 거예요? 기숙사로 두 채 갖고 있으니까 소유한 수만큼 몇 채? 두 채. 미음번 보면 수도권 감염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개발 사업이죠. 그러면 한 채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규정도 있잖아. 사업 시행 인가구 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또는 주거조정 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한 주택은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이런 제한 규정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럼 여기 원래는 한 채 줘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주택의 규모가 없으니까 소형주택까지 해서 두 주택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2채가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미음번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자, 그 다음에요. 92번. 앞에도 많이 틀렸더만 왜 그런 것만 물어봐? 아, 이 질시공간이야 이거. 에? 왜 5번이야? 이거 뭐 A도 B, A, 꽁꽁도 A시에 허가구역 지정하면 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하죠. 허가권자는 A시장이죠. 주거지역이니까 기준면적 180초과니까 허가대상 맞죠? 거주용이니까 허가 내줘야 되겠죠? 1번 누가 허가 내줘? A시장이. 그리고 허가받은 거 변경할 때면 다시 A시장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죠. A시장은 허가냐 불허가를 내줄 때 기준에는 가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틀렸고, 주거용이니까 몇 년이라고? 2년간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고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자, 허가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틀렸고, 5번은 허가받은 목적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지 맘대로 변경하면 5%의 이행 강제금 맞습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변경하려면 시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승인이에요. 그래서 네,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3번. 또요? 몇 번이요? 90. 계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자꾸만 틀려. 이거 질 쉬운 건데. 자, 한번 봐요. 이것도 똑같은 거네. 조합은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네, 면적 3분의 2죠? 총수 2분의 1이니까. 자, 설립 요건일 때 면적은 3만이잖아요. 3만에 얼마 있으면 돼요? 3분의 2.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만 있으면 되죠? 밑에 보면 10명이 1000, 50명이 200이니까 이 둘만 있어도 2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면적 요건만 따지려면 몇 명이 필요해요? 60명. 근데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얻어야죠? 그랬을 때 밑에 구분 소유권은 어떻게, 위에 나오잖아. 구분 소유권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각각. 그러면 토지 소유자 총수는 몇 명이에요? 200명. 200명의 반은 몇 명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1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100명. 답은 3번이에요. 제일 쉬운 문제들. 자, 그 다음에요. 5초 기다리겠습니다. 없으면 다 아는 거로 알고. 또 뭐가 어려웠을까요? 97번은 틀린 게 몇 번이에요? 97번은 틀린 게 몇 번이야? 니은이 틀렸어요. 니은이. 어쨌든 답 한 개는 맞았는데, 그쵸? 예. 아, 이런 문제가 쉬운 거라니까, 그래서. 예, 몰라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니까. 예. 니은번이 틀렸어요. 니은번이 뭐가 틀렸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안 되죠. 민간 시행자여야 돼.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 보증서야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죠. 이자들은
보증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간 시행자여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이 틀린 거예요. 또요 물어보세요. 나머지는 뭐 다 알아요? 몇 번이요? 빨리 몇 번이요? 얘기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답 모르고 쓴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84번에 5번 문제 보면 5번 문제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문제는 성장관리 방안에 관련된 건데 보세요. 자, 계획관리지역 있죠?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개의 용도지역을 자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유보용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유보용도인 지역에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뭐냐면 성장관리방안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에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자 기반시설 배치규모에 관련된 거 건폐율 용적률에 관련된 거 여기 들어옵니다. 용도규제.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중에서 이 세 곳에서 수립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안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계획관리지역 원래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120 성장관리 방안으로 125% 범위 안에서 이쪽이라면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갖고 5번이 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관련된 게 자 보시면 90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91번에 3번이 답이라고 그랬죠? 다 맞아요. 성장관리 방안은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주민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다만 성장관리 방안은 시가와 용도에는 수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수립된다고요? 유보 용도를 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88번의 1번이에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주거지역 절대 주거지역 시가와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여기가 시가와 용도거든요. 여기에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도 원래는 자 1번 지문 설명해 주면 주거지역이면 만 미만이죠. 만 미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얼마래요? 2만. 2만이니까 원래는 허가 내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자 이럴 때 허가를 내주려면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거라든지 성장관리방안에 의하면 얘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맞는 얘기인데 주거지역 같은 데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거예요. 그런 정도 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90번도 틀린 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렇게 나왔죠. 그게 틀린 거예요. 민간 시행자에 대해 순수 민간인 시행자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들은 민간 시행자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들어가죠. 이 자들은 이런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니까. 다른 거 없어. 그냥 다 맞게 해주고 관련 없는 것들 뚝딱 해주면 여러분들은 몰라 그거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책 찾아보면서 쓸데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잘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딱 섞어놓으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려워서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또 뭐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죠? 나머지는 뭐 다 알잖아요. 10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8번. 아유 이거 틀린 사람들 용서가 안 돼. 아유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고 이런 걸 몰라. 자 보세요. 층수는요 용적률 정해주고 건폐율 정해주면 나누면 돼요. 그렇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 얼마예요? 300% 최대한도가 그거 적용하라고 나왔잖아요. 건폐율은 얼마고
50. 그럼 나누면 몇 층이에요? 6층이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용적률 아냐 모르냐 이거 물어본 문제에 불과한데 이거 맞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안타깝죠. 네, 네. 114번 엄청 이런 문제 엄청 잘 틀리죠. 네. 114번 문제는 단골이에요. 단골. 자, 지금 문제의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거를 간과하면 무조건 내가 틀리는 거예요. 됐어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죠? 네.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는 주택법 설명해 줄 때 맨날 누구라고? 등록사업자. 이자들은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죠. 그래서 등록사업자가 보세요.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이자가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 국공유지 있죠?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하는 건 이자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누구예요? 공적 사업주체죠. 이자들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무슨 권을 인정한다고? 수용. 뒤에 지문에 그게 다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뒤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번에다 다 못 쓰는 건 공부를 개떡같이 한다는 거예요. 개떡같이. 뒤에 벌써 보면서 다 판단하라고 주는데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엉뚱한 데다 답 쓴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답은 몇 번이라고. 근데 이런 문제를 어려워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려운 문제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82번 문제예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 문제에서 단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 아니다. 뭐와 관련된 거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결정에 관련된 거다.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이반할 때요. 용도 지역하고 됐어요? 기반시설에 관련된 건 반드시 지방의회에 뭐를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돼.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내는 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얘는 지방의회 의견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85번 문제 하나 응용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지금은 이제 용적률 구하는 거죠. 예,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에 지정되면 자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의 몇 배? 1.5배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700하고 몇으로 나누면 돼요? 300. 그러면 700에 300%니까 2100이고 300에 300%는 얼마예요? 900. 여기까지 지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자, 요거에 제공된 면적의 얼마? 1.5배에서 용적률을 완화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90 곱하기 15 하면 되는 거죠? 0, 59, 45, 0, 9. 그러면 1350. 그러면 여기 2100에다가 1350을 더해주면 얼마 되는 거예요? 345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건폐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건폐율이다라고 생각하면 건폐율은 이렇게 여기가 도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원래 건폐율이 있어요. 3종 일반주거지니까 5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해주면 이 50%에다가 배를 해줘요. 몇 배? 1에다가 제공비율만큼 해주는 걸 도한 만큼 배로 해서 완화시켜줘요. 그러면 지금 얼마죠? 1000에 얼마를 제공했어요? 300. 그쵸?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0.3. 그러면 1 더하기 0.3이니까
1.3배에서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건폐율, 완화되는 건폐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50에다가 5에다가 13을 더하면 3, 5, 15, 65%로 해요. 65%로.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용적률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얘네들은 완화되는 범주가 건폐율이라면 150%를 초과하면 안 되고 용적률이라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20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행여 내가 여기에다가 600제곱미터를 했다 이거예요. 600제곱미터를 제공했어요. 그럼 0.6 그러니까 1.6이잖아요. 그럼 절대 얘 이만큼 다 완화시켜준다 안 완화시켜준다 안 완화시켜줘요. 여기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자 건폐율은 그래도 얼마 1.5만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받으려고 반 이상 초과해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해주면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다 얼마밖에 완화를 안 하시니까 1.5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데 뭐 알겠어요. 하여튼 설명해줬어요 이거? 예. 이해 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또 나머지는 뭐 좀 잘 생각해 보셔서 답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 여기에 있는 것들 지문 하나하나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공부를 했다. 제가 볼 때는 공법 무조건 되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들은 낱개로 나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단위 개념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 제일 쉬운 문제들이에요. 기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판지를 풀어보거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더라도 대부분이 이렇게 단위적인 걸 물어봐요. 그거 되게 쉬운 문제라고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렵다 그러면 구석탱이에서 나와서 어려운 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건 얘하고 관련이 있어요.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려요. 이 관련된 개념들을 갖다가 몇 개를 엮어 놓느냐라는 거를 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묶어 놓는 지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도 틀려. 이걸 처음 보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 얘하고 얘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근데 묶거나.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뭘 찾았네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거 암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암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위 개념의 암기식 공부를 한다고. 단위 개념에 대한 암기식 공부하는데 이 단위적인 개념도 완벽하게 암기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네. 그것도 아닌데 이거를 막 관련 있는 걸 묶어놓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거의 손을 못 대요. 그런 문제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려주려고 이런 문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들어본 말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용어에서 처음 본다 이게 아니라 다 아는 용어인데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묶인다라는 것 자체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문제들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본 문제는 단위 개념에 대한 계산하는 문제만 물어봐. 아유 이건 웃긴 거지. 그거는 주는 문제예요. 알고 나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다른 지문 같은 것 좀 잘 좀 분석 좀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다른 거 말고 여기 있는 문제에 1번이 왜 맞고 2번은 왜 틀리고 3번은 왜 틀리고 4번은 왜 틀리고 5번은 왜 틀리는지를 아셔야 돼. 그 지문 하나하나가 어려운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정리하는 쪽에서 공부하시면 공법 무난해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맨날 모의고사 봐서 90점 넘게 맞는 사람이 요 문제 줬을 때 제일 잘한 사람이 72.5. 그 사람들이 90점 맞는 사람들이 60점에서 70점 맞았고요. 나머지들은 80점 밑으로 맞는 사람들은 다 과락 맞았어요.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여기 맨날 50점 못 넘는다며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분은 한 30점 맞으면 엄청 잘한 겁니다. 30 넘었어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예. 더 잘하고 싶으면 그거 정리하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잘 해보세요. 2차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